무슨 일입니까? 스폰서 관련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 IP 추적했는데 디자인팀이더라고요. 제가 올린 경고문 때문인지 글 내린 건 확인했는데 그래도 사과는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. 이 책상 주인 맞죠? 네? 네. 글 내린 건 확인했으니까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. 사과해요. 저 아니에요. 게시판에 글 안 올렸어요. 차다혁 씨가 그랬어? 왜 그랬어? 아니라니까요. 아니면 누굽니까? 저요? 저 아니에요. 야, 다영 씨, 빨리 사과해. 대리님, 저 아니에요. 사장님이 보시고 계시잖아. 일 키우지 마요. 빨리 사과해. 정말 디자인팀 맞아요? 확실합니다.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, 본부장님. 나한테만 하면 안 되죠. 죄송해요, 팀장님. 무슨 일인데 우리 직원한테 사과를 하란 거예요? 직접 들으세요. 본부장님 가시죠. 다시 한번 이런 일 발생하면 그땐 법적인 절차 확실하게 밟습니다. 서유라 팀장, 직원 관리 똑바로 하세요. 대체 무슨 일이에요? 본부장님,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 적 없습니다. 유세윤 팀장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입니다. 혹시라도 증권가 찌라시에 나와 투자사 이름 올라가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직원 채용할 때 스폰서 상사라고 알려질까 봐 불쾌해서요. 이래요.